뉴스타파는 파나마로 폰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 분석을 통해 포스코가 EPC 에코티스라는 영국의 페이퍼 컴퍼니를 500억 원 넘는 돈을 주고 사들였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포스코의 주력 계열사인 포스코 건설과 엔지니어링이 각각 50%와 20%씩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공시자료를 보니 이 회사는 2011년 포스코 인수 당시 이미 자산과 현금 흐름이 전혀 없는 휴면 법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8일 뉴스타파가 이런 사실을 보도하자 포스코는 이명박 정부 시절 남미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기업 인수 합병을 했는데요. 포스코 측은 EPC 에코티스가 영국에 등록된 기업이지만 영국 내 사업 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공시가 됐을 뿐이고 실제는 브라질 등의 자회사를 두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포스코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2011년 포스코 건설의 사업 보고서. 포스코가 남미에 진출한다며 인수한 외국 법인 10여 개의 이름이 보입니다. EPC 에코티스와 함께 산토스 CMI 컨스트럭션 트레이딩이란 회사도 있습니다. 역시 영국에 등록된 법인이고 EPC 계열사입니다. 포스코 건설은 2011년에 이 회사의 자산이 138억 원, 매출은 27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영국 국세청에 신고한 서류엔 휴면 법인이라고 기재돼 있고 영국 기업 등록 서류에는 자산이 전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포스코가 한국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자료와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입니다. 이런 이상한 공시는 EPC 에코티스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포스코는 영국 당국에 EPC의 자산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지만 우리나라에는 매년 자산, 매출 등을 신고했습니다. 이상한 공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EPC 지분을 함께 갖고 있는 포스코 건설과 엔지니어링이 이 회사 영업 활동에 대해 공시한 내용이 서로 달랐고 감사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에서도 내용이 다른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2015년 포스코 건설의 감사 보고서에는 EPC 에코티스의 매출이 없다고 기재돼 있는데 포스코 엔지니어링에는 1,332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돼 있습니다. 반면 사업 보고서에는 자산 705억 원, 순손실 126억 원으로 공시돼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대한 공시 자료로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2011년 포스코 건설과 엔지니어링이 공동 인수한 또 다른 기업, 산토스 CMI의 재무제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건설은 2015년 감사 보고서에서 405억 원의 자산이 있다고 기재했지만 같은 연도의 사업 보고서에는 자산을 784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많이 적었습니다. 포스코 엔지니어링의 사업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 내용도 달랐습니다. 같은 회사에 대해 자산 매출 등이 무려 네 가지 버전으로 달리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런 수상한 공시는 매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가 공시자료의 문제를 지적하자 포스코 건설은 단순 착오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회사에 대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내용이 모두 다르고 이런 문제가 여러 해에 걸쳐 누적돼 왔는데도 이를 단순한 착오라고 할 수 있을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각기 또 다릅니다. 결국은 이제 네 가지 버전이 있는 거죠. 하나의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네 가지의 각각 상이한 이제 내용들이 공시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네. 페이퍼 컴퍼니 인수, 허위 공시 등 의혹은 쌓여가지만 포스코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진짜 그거를 지금 네. 저 여러 가지 질문하신 걸 종합적으로 해서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게 저희가 뭐 하고 있으니까 시간은 좀 달라는 말씀이고요.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